먼 옛날 한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70세가 되자 어머니를 지게에 싣고 집을 나섰다. 남자는 늙은 어머니를 산속에 내려놓고 허겁지겁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를 산속에 버린 것이다. 늙은 부모를 내다버리는 풍습. 우리는 그것을 고려장이라고 불렀다. 고려장은 고려시대에 있었다고 알려진 늙은 부모를 산 채로 내다버린 풍습을 말한다. 교과서는 물론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어 고려장. 그런데 최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질 정도의 풍습이라면 문헌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지만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 고려사 저료를 포함한 어떤 문헌에서도 고려장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려장,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고려의 장례를 뜻하는 단어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에는 어떠한 장례 문화가 있었을까? 불교의 영향이 강했던 고려시대는 매장과 화장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고려시대 역사서인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례는 시신을 태운 후 그 유골을 사찰에 보관하는 화장을 치렀고 신분이 높은 왕족들은 생전에 사용했던 생활 도구들과 보물들을 함께 묻는 순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또한 송나라 사람이 쓴 책 고려 도경에 의하면 미처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는 일부 하위계층의 사람들은 시체를 산에 그대로 방치해 까마귀나 솔개가 파먹도록 내버려두는 풍장을 치렀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풍장으로 인해 버려진 시신들을 두고 고려장에 증발하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풍장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버리는 것일 뿐 고려장의 흔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처럼 다양한 장례 풍습이 존재했던 고려시대지만 어떤 자료에서도 고려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장이란 말은 언제 처음 나온 것일까? 고려장이라는 단어는 뜻밖에도 1882년 미국 선교사 윌리엄 그리피스가 쓴 책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리피스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기록한 책인 은둔의 나라 한국에 고려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려장 Do not fully known in its details was the habit of biting old men alive. 고려장을 노인을 산 채로 묻어버리는 풍습이라고 표현한 그리피스. 그는 과연 고려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런 글을 쓴 것일까? 공교롭게도 그는 자신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고려장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학자들은 그리피스가 쓴 글이 조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쓴 글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의 책 곳곳에는 조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책에는 조선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위해 입을 다른 일 하는 데 써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밥을 먹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입을 벌려 자신이 씹고 있는 음식물을 상대방에게 보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만 봐도 그리피스가 조선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채 책을 썼는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 한 번도 조선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일본에 머물면서 선교사 활동을 했고 그가 조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인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전부였던 것이다. 때문에 학자들은 출처도 없고
조선에 대한 왜곡된 시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이 쓴 책 한국 그 은둔의 나라에 등장하는 고려장 이야기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피스의 책이 나온 이후부터 부모를 내다버린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다. 1919년 발간된 전설의 조선, 1924년 발간된 조선 동화집에 각각 불효식자, 부모를 버린 사내라는 제목으로 등장하는 고려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것은 연로한 부모를 지게에 실어 버리려고 하자 아버지를 버릴 때 쓰겠다며 지게를 가지고 돌아오는 어린아이와 그 모습을 본 아이의 아버지가 부모를 다시 모시고 온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전설의 조선의 저자는 당시 평양고등보통학교의 교사였던 일본인 미와 타마키, 조선 동화집은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책이었다. 우리나라의 풍습이라고 알려진 고려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인이 쓴 책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두 권의 책에 실린 전설의 유래 역시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이었다. 그것은 바로 중국 효자전에 실린 원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원곡의 아버지가 연로한 할아버지를 술에 실어 갖다 버리려 하자 원곡은 아버지를 버릴 때 쓰겠다며 빈 수레를 가지고 돌아왔고, 그 모습을 본 원곡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와 잘 봉양했다는 내용의 이야기다. 수레가 지게로만 바뀌었을 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장의 내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학자들은 현재 쓰이고 있는 의미의 고려장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는 중국의 전설을 우리나라 것인 양 둔갑시킨 일본에 의해 각인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때와 맞물린다. 즉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떨어뜨리고 열등감을 주기 위해 조선에 고려장이란 악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린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하필이면 고려장을 이용했던 것일까? 인하대학교의 최인학 교수는 그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무덤을 도굴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말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강탈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은 자가 쓴 물건들과 귀중품들을 함께 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일본은 그 물건들을 강탈하기 위해 무덤을 파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유교 문화가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죄악시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나타노 쿠니니와 昔から 同僚장といった習慣があった。生きてる自分の親をそのまま埋めちゃうとても悪い習慣である。ここに埋まっているやつがちょうど自分の親を生き埋めさせたやつなんだ。だからこのお墓は暴いてもおかしくない。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에게 고려장은 조선인들을 설득할 효과적인 핑계였던 것이다. 결국 일본인들의 이러한 얄팍한 술수에 의해 무덤은 하나 둘씩 파헤쳐지기 시작했고 일본인들의 문화재 강탈로 이어졌다. 대한제국 시절 유일하게 일본의 간섭 없이 발행할 수 있었던 민족지 대한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서두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들은 즉 근일에 일인들이 고려장을 파고 사기를 내어가는 고로 온전한 고충이 없다. 그것은 일본인들이 고려장을 파내 온전한 고충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일본인들이 사기를 내어가기 위해 파헤쳤다는 고려장, 그것은 일본인들이 무덤을 파헤치기 쉽게 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던 것이다.
결국 고려장은 일본이 무덤을 도굴하기 위해 퍼뜨린 것이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 역사 속의 풍습인 것처럼 인식하고 심지어 그곳으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자란 교훈까지 이끌어내는 아이러니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풍습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려장의 흔적. 만약 학자들의 주장처럼 고려장이 일본에 의해서 날조된 역사라면 하루빨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